일할 때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. 튀어서도 안 되고요. 이 망치 없이는 일할 수가 없죠. 저한테는 귀신 같은 거거든요. 작품을 정확하게 보는 눈, 작품의 주인을 한 번에 알아보는 눈, 제게는 눈이 제일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예술품 경매사 봉균파입니다. 예술품 경매사란 120 단순하게 경매만 하지는 않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옵션입니다. 설명과 큐레이팅을 해드리고 또한 이제 경매 진행을 하면서 이 경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괄하는 경매장에 나가 낙찰봉을 두드리는 것이 예술품 경매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.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경매사들이 같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뭐 누가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. 예술품 경매사는 작품 수집부터 작품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하는 도록의 제작까지 도맡아야 하는 직업. 때문에 예술품을 보는 안목은 기본, 미술 공부는 필수. 또 트리뷰 기간에 예술품을 찾는 관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과 가치를 알리는 것도 예술품 경매사의 몫이다. 난 예술품 경매사야. 실은 아직은 경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과는 없습니다. 전공은 없지만은 되게 이제 한국미술사라든가 이제 미술사 파트 전공을. 그렇다면 인턴 과정은 어떤가요? 경매라는 게 아무래도 좀 특수하잖아요.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 과정 이후에 이제 큐레이팅이라든가 이런 경매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예술품 경매사 인턴 과정이 궁금하다면 서울옥션과 K옥션, I옥션에게 물어봐? 아직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다.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 예술품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예술품 경매사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. 난 예술품 경매사야. 경매 물론 올라가가지고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. 경매사는 경매사가 선장이기 때문에 경매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날 경매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게 좀 그런 게 힘든 게 있습니다. 170만 원. 예술품 경매사에게 있어 경매는 하나의 쇼라고 할 수 있다. 무대에 올라가 작품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쇼맨십은 기본. 현장에서 관객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도 예술품 경매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. 영화 후에 이제 낙찰이 됐을 때, 제가 낙찰봉 두들길 때, 그때가 굉장히 기분이 최고예요. 수백 명의 관객들이 자신의 입과 손에 집중하고 마침내 예술품의 주인이 결정될 때 그 기쁨은 예술품 경매사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. 난 예술품 경매사야. 풍요로운 생활, 이제 문화생활을 영위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이 미술품 시장에 쏟아질 겁니다.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전망 좋은 직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예술품에 정해진 가격은 없다.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있긴 해도 결국 현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된다.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품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고 주인을 찾지 못한 예술품을 무대 위로 불러와 주인에게 안겨주는 예술품 경매사. 탕탕! 이상 예술품 경매사 공균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